안녕하세요. K-아트 성형외과 원장, 의학 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남복입니다. 오늘은 이마 거상 수술 후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성형 수술, 즉 이마 거상이나 볼륨 수술 또는 눈썹뼈 절삭 수술 후의 흉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마 거상을 위해서 귀에서 귀까지 두피 내에 아주 긴 절개선을 내고 그리고는 크게 수술을 했지요. 따라서 긴 절개선의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시경을 사용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1cm 정도의 작은 절개선 3개 내지 또는 6mm 정도의 작은 절개선 2개가 추가돼서 총 5개의 작은 절개선을 내면은 수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절개선이기 때문에 흉터도 최소화돼서 눈에 띄지 않고 거상술 또는 나머지 눈썹뼈 절삭이라든지 이러한 이마 수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마의 흉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